네, 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은 민속품 한 점에 나왔습니다. 야, 너무 화려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어디서 못 봤던 함 같아요. 예. 예. 네. 함이죠, 함. 네, 예, 예. 예. 특이하네요,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색감이 그러네요. 와, 문양이 지금 뭐 사방에 예, 예. 쫙 이렇게 있습니다. 뭐 동물의 왕국인데요, 여기? 그러게요, 동물들이. 동물의 왕국에 뭐, 안 나오는 동물. 그러니까. 네. 보통 함 보면 자개로도 많이 이렇게 장식을 하고 치장을 하는데 네. 이게 자개는 아니잖아요, 이게? 자개는 아니죠. 자개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근데 뭔가 화려하고 화사하고 예. 안 보던 느낌 같은 거 그런 게 뚜껑에도 있네요. 이렇게 문양이 아 있고. 그러네요. 아, 네. 기가 막혀요. 와, 이 문양이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요즘 뭐 여기 보면은 뭐 호랑이도 상상의 있고 상상의 동물들이에요. 예. 예. 상서로운 상서로운 동물. 아, 예. 그러니까 상상 속의 동물. 지미령 씨 말씀은 우리가 아는 동물이 아니다. 아니에요. 좀 뭔가 이상하다 이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 네. 호랑인데 뭐 뿔도 달리고 뭐 이상하게. 아까 뭐 말인데 용 예, 뭐 그러네. 그죠. 거북이인데 뭐 그렇죠. 뱀 얼굴이고 그러네요. 이거 막 그래요. 뭐 용인데 지금 다리가 달려 있어요. 달리고 말 뭐 머리. 이게 지금 과연 한국 것인지가 그게 궁금하네. 네. 이게 코끼리가 있는 거 보니까 인도의 그렇죠. 어떤 영향을 받은 거 같기도 코끼리가, 하고. 코끼리가 여기 있고. 맞아, 맞아.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코끼리 문양을 쓰셨었대요. 아, 그래요? 예. 이때는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 그래요? 가벼워요. 네. 무게감은 느껴져 그냥. 무게가 전체, 너무 가벼워요. 그 느낌은 가볍네요.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네, 아, 무게감은 느껴지지만 네, 네. 실제로 고개는. 들어보니 아, 멋지네요. 이런 거 진짜 보지를 못한 건데. 네. 무슨 재질로 만들었는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송중근 씨 무슨 재질? 네. 무슨 재질? 요거를 바로 인형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이 의뢰품의 문양 장식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야. 1번 객관식 코끼리 송곳니. 2번 거북이 등딱지. 3번 소뿔. 4번 물고기 껍질. 아, 이게 과연 뭘까요? 문양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 나무 위에 붙인 거잖아요. 네네네. 좀 봐야겠네. 이게 자, 머리가 좀 멀어서요. 예, 한번 예, 멀리서 한번. 예. 거북이 등딱지를 좀 많이 하지. 베이로 씨 아시겠습니까?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도장 같은 것도 상아 네. 이렇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 상아의 재질이 이 색감이 나오거든요. 코끼리 뭐 송곳니 그런 거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코끼리 송곳니가 한자로 상아니까. 네네. 나는 그저 우리나라 그 사대부가에서 쓰고 했던 소뿔이 아닌가. 소뿔로 만들었다. 네, 소뿔. 알겠습니다. 거북이 등딱지로 가겠습니다. 예. 왜죠? 예전에 그런 뭐 거북이 등껍질을 이용한 작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예. 이것도 거북이 등껍질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과연 어떤 분이 답일지 확인해보죠.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진미랑 씨가 맞췄습니다. 아, 소뿔입니다. 아유, 쇠뿔도 관계를 빼놨네요. 예. 위원님, 이게 소뿔로 만든 장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소뿔을 종이장처럼 이렇게 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름을 뺍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책받침 같이 만들었다고 하면 되겠죠. 그걸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리고자 하는 문양을 종이에다 그려서, 그리고 이제 색깔을 칠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오방색 택해가지고 광물질이 섞인 그 염료를 가지고 그 거기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함을 만들어서 그걸 백골이라고 하는데 백골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를 곱게 사포질을 해가지고 아까 책받침처럼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그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방법이니까 화각 기법이라고 해서 화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소뿔에서 끼어내서 하는 그 공정도 까다롭고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아름다움은 느껴도 보관을 잘해야 되고 만드는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거를 제작을 해도 값이 비싸고 또 수량도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궁에서라든지 아니면 사대부가에서도 굉장한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썼다가 또 짧은 기간에 사용하고 없어져 버린 그런 기물입니다. 네. 과연 어떤 분께서 의뢰해 주신 물건인지 의뢰인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쪽 오시겠습니다. 야, 굉장히 멋진 네. 화각함 네. 의뢰해 주셨는데 네. 본인 소장품인지요? 아, 제가 네, 평소에 민속품에 관심이 많아서 예. 오래전에
소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 화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호랑이나 네, 이런 네. 다양하잖아요. 네, 네. 문양이 네. 사슴이나 호랑이 이런 문양은 알아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가치도 확인해 정확하게 한번 알고 네. 싶어요. 아니 소장을 하실 때에 네. 그 이게 뭐 어디 거라는 거는 모르고 소장하셨어요? 뭐 외국에서 온 것이다 아니면 순수한 우리 국내 것이다. 외국에서 온 것은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하나하나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그 뭐 우리 쇼감전에 계속 궁금해하니까 위원님 네. 우리나라 거 맞죠 이거?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국적으로 느껴지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나는 아까 그거하고 그거에 대한 함정이 있었어요. 근데 상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 이 그림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우리에서 하는 그 화각 그 어떤 그 내용들 보면은 이거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 느낌이. 그래서 아, 그 상하라는 게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거기에 상하 재료도 들어갔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예. 자세히 네. 보시면요. 네. 면과 면 사이를 하얗게 이렇게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상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상하를 예, 실처럼 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예, 예. 네. 면에 분할을 해서 면마다 색다른 문양을 넣어서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게 그렇고 상하도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에. 네. 위원님, 그러면 네. 문양들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네, 것 같거든요. 그 문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네. 우선 그 문양에 보면 호랑이가 있을 겁니다.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있어요. 호랑이. 예, 그 호랑이는 그 왕실의 권위를 상징할 때 네. 호랑이를 많이 쓰거든요. 네, 네, 네. 옛날 자수용품에도 많고 그 호랑이 문양이 네. 더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슴도 있거든요. 사슴도 사슴. 있어요. 예, 장수를 이제 상징할 때 우리가 십장생활에 반드시 그게 네. 들어가는데 장생불사라 그래가지고 아주 절대적인 네, 그 장수의 뜻이 있는 십 장생 문양의 하나이죠. 네. 그것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모란 꽃도 있습니다. 아, 이게 모란, 이게 모란이었군요. 네. 네. 그 옆면 쪽으로 있거든요. 측면에도 네. 있는데 네. 그거는 네. 뭐 부귀 이런 거를 상징하는 아. 그 모란도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봉황도 있고요. 네. 네. 있어요. 그 다음에 학도 있고, 네. 네. 그 다음 양도 있습니다. 양. 네. 코끼리도 있죠. 네.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문양들이 가득 있는데 예로부터 이제 역물로 여기는 이 동물들을 우리가 보통 사령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령. 근데 이 화각함에도 사령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번 그걸 어떤 건지 찾아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예. 무슨 뭐 상상 속이잖아요. 네. 저 좋습니다. 이거를 위원님께서 인형 퀴즈로 또 주신 겁니다. 아, 퀴즈예요. 네. 네. 인형 퀴즈입니다. 네. 사령. 위원님 말씀은요, 네 마리의 신령스러운 동물을 사령이다라고 한다는 설명이었는데 문제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이 문양 장식에 표현된 동물 가운데 사령에 속하지 않는 동물. 않는 거. 사령에 속하지 않는 동물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기린. 기린. 2번 봉황. 봉황. 3번 거북. 거북. 4번 양. 베이로 씨. 네. 그건 양이에요. 양은 사령이 아니다. 사령이 왜죠? 아니죠. 왜라는 것보다 사령이라고 그린 그림 속에 양은 항상 안 들어가 있었어요. 사령이 아닙니다. 양이. 베이로 씨와 같은 의견인가요? 네. 네. 이유를 들어볼까요? 못 봤어요, 전. 사령에서 못 봤어요. 이렇게 되면 네. 송중근 씨가 왠지 나는 양 할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그냥 차를 오늘따라 잘 따라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안 따라갔다가 틀렸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베이로 선배님께서 저희 사령관이십니다. 그래서 예,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양은 뭔가 좀 약한 동물일 것 같은 그런 예. 이미지가 있어요. 사령은 뭔가 좀 강한 동물들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양은 좀 약한 동물 같아서 사령에서 좀 빠지지 않았을까. 세 분 모두 양이라고 했는데요. 위원님, 사령 양은 아닌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이고, 다 정답입니다.
위원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령이라는 것은 이제 전설 속에 신비스러운 동물을, 신령스러운 동물을 가리키는 걸 사령이라고 하는데, 황제를 상징하는 건 뭡니까? 용이죠. 아, 용이. 네. 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소롱과 길조를 상징하면 봉황을 일컫거든요. 그리고 아주 성스러움을 여기는 게 또 기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년을 산다는 아주 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거북이죠. 네, 이런 동물로 상징하는 건데, 보통 양이라는 거는 한자로 보면 양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의 상스러움을 뜻하는 그 양, 정말 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 형태로 그냥 읽게 되면 상소로움의 양과 서로 발음이 같다고 해가지고 길상의 의미를 담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양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는지 짧게 알려주셨는데요. 네네. 저희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화각하면 어떻게 예. 만드는지 위원님의 설명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깎고 있네요. 네, 촛불이네요, 저게. 얇게. 네, 우선은요, 황소 중에서도 아주 그 곱고 투명한 그 재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솥불에도 이렇게 무슨 골이 깊거나 하얀색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림 그리고 이게 저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그 다음 종이에다가 원하는 문양을 떠서, 그 다음에 그 솥불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그걸 일종의 뽀니라 그래야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오방색의 채색 중을 택해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아까도 화각을 다른 말로 바꿔서 각지라고 했죠. 네. 중앙에 그린 것을 이제 덧대에서 문양에 윤곽을 하고 다시 뒤집어가지고 복채법을 해서 그걸 마감하게 될 때 저렇게 화사하고 아름다운 게 나오는데, 그 선의 그 간극을 하는 거는 상하로 선을 두르고 네. 해서 완성을 시킨 겁니다. 화각 공예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뒤집어서 네. 은은하게 볼 수 있게.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굉장히 은은하게 너무 느껴지는. 네, 너무 멋져요. 고급 중에 고급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이거 제가 들어봤는데 가뿐하죠? 가벼웠어요. 진민호 씨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그게... 네, 일단은 저는 들었을 때 굉장히 가벼웠고. 가볍다는 것은 예. 가벼운 나무 중에 제일 가벼운 게 오동나무예요. 아, 오동나무일 것이다. 오동나무가 가벼워요. 오동나무 관을 또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예, 어쨌든 가볍 들 때 가벼우라고 오동나무 관 쓰는. 오동나무로 뭐 전에는 이게 딸 시집 가면은요. 장롱 같은 거 만들려고 오동나무를 심었어요. 오동나무 장대 심어서 키워가지고 맞아요.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이거 농해서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가벼운 게 오동나무 재질 네, 아닐까요? 그 아주 그 근거 있는 왜냐면은 오동나무는 나무가 무르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굉장히 쉽게 짧은 기간 동안에 잘 자라죠. 네,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무르고, 저거는 그 안에는 지금 오동나무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게 나무를 오동나무로만 한 게 아니라 나무를 두 개를 해서 겹쳐가지고 했습니다. 옛날에 가구는 이 바깥에서 보여주는 그 소재하고 안에서 실용적인 거 한 거를 두 개를 같이 해서 그래야 더 뒤틀림도 없고 그 이게 더 편리하 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바깥에는 이게 화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모르는데, 그건 은행나무, 결이 곱고 행자모, 그걸 이게 붙여도 이게 이런 그 굴곡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매끌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쓰고, 안에는 오동나무로 했습니다. 귀한 화각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명의 시간 드립니다. 저 위원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저 제작 기법 같은 걸 화면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 기분 들어가면서도 또 어쩌면 오래됐을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어가거든요. 이게 대략 이거 대략 어느 정도 했을까요? 이거? 한 180년에서 200년 정도 보시면 돼요. 최대 200년 가까이 네. 진민호 씨. 이러한 화각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지 않아요. 아, 많지 귀하다. 네. 지금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채색을 덧대거나 혹시 수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좀 궁금증이거든요. 아마 저기 상태가 굉장히 거의 완벽한데 채색을 덧대진 않고 아까도 화각이 조금 이렇게 접착이 안 좋아서 할 때는 다시 한번 보수를 해가지고 제자리에 붙이거든요. 네. 그런 흔적은 조금 보입니다. 네. 자, 10초 남았습니다. 또 여쭤보세요. 네. 질문할 때 이렇게 길게 하지 말아요. 그 아까 전에 기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린은 없는 것 같은데. 기린이 아니에요. 아, 여기까지. 네. 기린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예. 기린 있어요? 기린 요거면 돼요. 요거, 아, 요거, 요거. 아, 여기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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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기린이 그렇게 생겼어요? 항상의 동상의. 항상의 동상의. 저게 기린. 자, 이제 가지. 자, 이 귀한 화각함 감적과 쏘시기 바랍니다. 예. 감정단 세 분의 추정 감정가 확인해 보죠. 베이로 씨 2천만 원, 진미령 씨 6,500만 원, 송중근 씨 1억. 어제 뭐 제 돈 아니니까 뭐 많이 써봤고요. 예. 일단은 뭐 200년이나 된 야, 200년. 작품이고 일단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죠. 굉장히 귀한 물건이고 아무래도 1억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으로 통 크게 한번. 질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의뢰인께서는 얼마를 희망하시는지 앞으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베이로 씨와 같은 의견입니다. 예. 2천만 원. 2천만 원 쓰셨네요. 와. 네, 2천만 원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생각해보니까 2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솥불로 만든 이 화각함, 과연 얼마의 감정가가 나올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쇳불을 이용한 우리나라 고유의 각질 공예, 화각으로 만든 화각함, 추정 감정가 과연 얼마일까요? 10만 단위, 10만 단위 넘어가고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억 단위, 1억 단위, 1억 단위, 1억 단위, 1억입니다! 와, 송중근 씨! 처음이에요!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 정말로 진품 명품에도 잘 구경도 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시중에 있는 박물관도 궁중유물 전시관이나 뭐 중앙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뭐 하여튼 특별한 박물관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게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잘 소장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귀하고 보기 드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책정했습니다. 네. 야, 1억 원의 감정가가 나오자 우리 의뢰인 분께서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예.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기분 너무 좋아요. 예, 덕분에 저희도 너무나 아름다운 화각함에 대해서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